오케이. 시내리 66, 동문장 2-2에 6-1. 오케이. 그래. 내가 누구게? Who am I? Who am I? 20개 시작하자.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자신의 특징을 쭉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쵸? 난 어떤 사람이,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오케이. 자, 지금 요게 잘 모르겠, 이걸 잘 모르겠는데.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그렇지.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뭐 lots of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그랬죠. A lot of 해도 똑같은 뜻이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여러 개.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곧 중1 되죠. 시험 문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이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에 이런 게 어딨어. 자, 많은 이야기들이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럼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지 데이 is 아니고 데이 are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제발 좀 구분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데이는 뭔가 여러 개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고요. there는 원래 뜻은 거기에 라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원래는 거기에 있다 라는 뜻인데 거기에를 넣으면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요까지 뜻이 뭐다? 있다 라는 뜻이 됐어요. 그 다음에 about me는 원래는 요렇게 표시한다 그랬어. 무슨 씨가 어떻게 되면 어디로 간다? 그렇죠. 뭐가? 무슨 씨가 어떻게 되면? 그렇죠. 어떤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렇지? 어떤 씨 덩어리야? 이야기를 지금 꾸며주고 있어. 그렇습니까? 근데 길기 때문에 뒤로 갔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뭐라고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자,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럼 그 이야기들 들려주겠죠. 첫 번째 이야기는 지가 어디에서 누구랑 같이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지가 사는 게 아니고 딴 애들이지.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오케이. 그래서 in my cold castle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더라. 나의 차가운 성에서 어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영어론 그렇죠. 뭐라고요? Where. 그렇죠. Where죠. Where? 하고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든 거? 그렇지. Do bat to live. 뭐라고? 누가 다 한번 길어봤자 그럼 개들이 산다. They live. 그 개들이 사니? 그니까 얘가 day로 하면 되고 뭐 do they live 너와 함께. 오케이. 그래서 많은 박쥐들은 어디서 너랑 같이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자, 이제 지금쯤이면 이런 게 자꾸 보여야 돼. 누가 다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고 둘을 여기다 갖다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they live, do they live, a lot of bats live, do a lot of bats live. 됐습니까? 이렇게 길지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가 고마운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수업할 때 얘기도 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무엇이 너랑 같이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묻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다? What to... 자, 또 다시 설명한다. 이걸 보고 주어, 동사라고 한다 했어. 누가다 라고 한다 했어. 자, 근데 얘가 what이 됐어. 그치? 얘가 what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묻는 말에서 who, what, when, where, how, why가 대장이야. 얘 앞에 뭐 있으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 속에 원래는 뭐가 들어있어? 두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두가 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라면 무엇이 너랑 같이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왜 live가 왜 lives 된다? 얘를 마치 뭐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랬어. 자, live가 lived 된다는 얘기는 원래 do가 들어있었는데 뭐가 들어있는 걸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대답 듣기 전까지는 뭐인 것처럼 생각한다. he, she, it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걸 중학생 버전으로 하면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I나 U나 they가 아닌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이 너랑 같이 너의 차가운 성에 살고 있니?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뭐가 너의 차가운 성에서 너랑 같이 살고 있니? 오케이. 계속해서 I'm never sleepy at night. 그래서 우리가 뭐 묻고 답해봤냐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Are you never sleepy? 그렇죠. When are you never sleepy? 의 뜻은 뭐겠다? 그렇지. 네버까지 넣으면 절대로 졸리지 않아. 너 언제 절대 안 졸리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라고 물어봤더니 I'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누가? 내가. 뭐한다? 절대 졸리지 않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고 그 이유는 얘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이지. sleepy의 뜻은 그렇죠. 졸린을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필요한 건 비동사고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 a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그렇지.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고 In a large box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너는 낮 동안 어디서 자니? 라는 말 만들어 볼까요? 그럼 뭐라고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묻는 말 Where? 하고 누가다를 누가니? 만든 거 그렇지. Where do you sleep?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지. 이렇게 하면 너는 낮 동안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너는 낮 동안 어디서 잠자니? 라고 묻고 싶었으면 뭐라고 물어봤다?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그렇죠.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어 봤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그 상자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누가 그 상자가 뭐한다? 채워져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얘가 일로 넘어갔죠? The box. 난 이것만 궁금하다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누가 다 해서 누가가 궁금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순서가 얘가 타 넘고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흙으로 채워져 있니가 될 거고 그 질문은 영어로 어떻게 하겠다? What is 그렇지. 얘가 타 넘고 가지 못해. 그리고 what은 안만 길어봤자 뭐인 걸로 생각할 거니까 he, she, is이니까 뒤에 is 있는 거 맞아 틀려? He is, she is, it is라고 써 안 써? 그러니까 what is filled with dirt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흙으로 채워져 있니? 였으면 what is filled with dirt? 이게 훨씬 편하지. 주어가 궁금한 거라 했어. 순서가 안 바뀌어. 근데 얘가 궁금할 땐 조금 머리를 더 써야 돼. 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봤었다? What is the box? 이때 이렇게 같이 순서가 바뀌는 거야. 지금 이거 더 박스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it is filled가 있는 거야. it is filled. 그럼 is it filled 식으로 만들어주면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am never sleep. 뭐라고요? I never sleep. 이거 좀 졸린 건가 이거? I see myself I see 하면 뭔 뜻이야? I see 누가? 다 그래. 뭐라고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조금 뭐 이런 거 선생님이 바꿔서 설명해 줬어. 오케이. In the mirror의 뜻이 뭐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신데? 어떤 신데? 그렇죠. 길어서 똑같이 뒤로 간 거야. 그래서 myself in the mirror의 뜻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어 봤냐면요. 이런 거 만들어 봤어. 자, 거울,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지.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도 좋지만 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겠죠, 누구. 그러면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만들어 봤었습니다. 넌 누구를 볼 수 없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Who can't you see? 하면 되겠죠. 누가? 다. 해봐. 계속 선생님 이름 그림 그리는데 어? 양념씨 앞으로 보내면 되겠네. 주어 앞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Who can't you see? Who can't you see? 라고 물어봤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그렇죠. In the mirror에 있는 myself를 볼 수가 없다. 이쯤 되면 뭐 거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친구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거 봤어요? 무서워서 안 봤어요? 본 적 있는 것 같아? 모르겠습니까? 공포 영화 안 좋아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I really hate garlic. 그 다음 뭐라고? Garlic. I really hate garlic.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해봤었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at? Hate의 뜻이 뭐예요? 싫어한다. 그러면 누가? 내가 어찌 싫어한다? 정말로 싫어한다.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당연히 여기에 이런 거 없잖아. 그쵸? 네.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다시 두고, 두가 여기 살포시 do you 만들고 있죠. Are you도 아니고 can you도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넌 뭘 정말로 싫어하니?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이라고 물어봤더니?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계속해서?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그렇지.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자, 선생님 방금 전에 가르쳐준 거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자, 사람들의 목들 이런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 보인이가 될 거고 얘는 너에게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맛있어 보이니? 목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 너에게 엄청 맛있어 보이니? 지금 이 대답 듣고 싶은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엄청 맛있어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M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하면 되지, 그치? What? To... 자, 누가? 사람들이, 목들이 뭐 한다? 보인다. 누가 다네, 그치? Mm. 그런데 얘가 궁금하대! 얘를 보고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문장에 주어라 그랬지. 그럼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있어? 두가 숨어있지. 그럼 지금 두가 뭘 넘어가게 생겼어? what을 넘어가게 생겼네? 묻는 말에서 두 what? 이런 거 본 적 있어? 못 넘어간다 했어. 그래서 뭐가 너에게 맛있어 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 what? 자, 문장에 뭐가 궁금하다고?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다고. 어, 근데 왜 룩이 아니고 룩스 됐다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대답 듣기 전까지는 몇 개일 수 있으니까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한 개일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꼭 기억해 이제. 됐습니까? 주어가 궁금할 땐 타 넘고 갈 수가 없어. am is가 있던 can이 있던 뭐 do, does, did가 숨어있던 간에 못 넘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가 너에게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me. 그렇지.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무슨 의미로 이런 걸 써놓은 거야? 들. 들이란 뜻입니까? 어, 선생님은 난 people의 뜻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자, 얘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거고, 이걸 보고는 중학교 올라가면 소유격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의란 뜻이야. 예를 들어서, 어, my sister가 있다 치자. 그러면 이건 나의 여자 형제인데, 나의 여동생인데, 나의 여동생의 하고 싶으면 My sister's 이렇게 하면 나의 여동생의가 되는 거야. 물론 얘는 My sister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had 이런 게 왔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is의 줄임말이라고 그러면 뭐가 돼버리냐면 이름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얘기야? 나의 여자 형제는 모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말이 됩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자래.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점 찍고 s는 is의 줄임말이 아니고 요렇게 해서 무슨 뜻이다? 내 여동생의 모자란 뜻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점 찍고 s는 이렇게 소유를 표현하는 겁니다. 목은 목인데 동물들의 목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목. 한번 길어봤자 이 s 때문에 day인 거지.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지금 살포시 숨어 있어? day. r가 숨어 있을 때도 있나요? 두가 숨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They look.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